전국의 세븐이 빌보드 1위를 찍고 세계적으로 잘 나가는 와중에 전 세계 유일 일본에서만 일각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진스가 스피드와 비슷하다는 헛소리에 이어서 전국의 노래가 앰플로의 노래와 유사하다는 주장인데요. 참고로 전국시의 곡은 UK 게러지의 리듬과 어쿠스틱이 어우러진 곡인데요. UK 게러지는 90년대 초반 영국에서 만들어진 일렉트로닉 뮤직이며 비트는 이런 느낌입니다. 역시나 보고 듣고 살아온 게 일본 것밖에 없는 일본인들은 이런 황당한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일본이 세계로 갈 수 없는 폐해에 대해서 전국시의 세븐이라는 곡 앰플로의 오마주인가? 아니면 답가? 혹은 파쿠리 표절 오마주처럼 느껴져. 곡조도 세세한 사운드의 흐름도 중간중간 랩이 들어가는 것도 요일을 이용하는 가사까지 세븐의 작곡가를 보니 백인인 것 같은데 이 사람 분명 J-POP 전성기에 앰플로 곡을 자주 들었던 사람일 거야. 앰플로의 곡을 에이벡스에서 제대로 홍보만 했으면 이런 일이 세계에 더 알려졌을 거 아니야? 곡을 만드는 쪽은 표절이나 오마주 소리를 듣기 싫어서 조금씩만 변형해서 오리지널이라고 세계에 알리면 되는 거지. 일본은 진짜 뭐 하는 거야? 이거 어떻게 좀 해봐 진짜. 물론 곡을 만들지도 않은 정국씨가 나쁘다는 건 아니야. 표절이나 오마주를 하는 하이브가 나쁜 거지. 정국의 세븐을 듣고 왠지 그리운 느낌이 들었는데 앰플로의 컴어게인이랑 비슷한 느낌이 있기 때문이었어? 자연스럽고 익숙하게 느껴지는 이유가 이거였구나. 전국의 세븐 계속 들어도 질리지 않아서 듣고 있었는데 자연스럽게 머리에서 앰플로의 컴어게인이 자동재생되더라. 전국의 세븐을 처음 들었을 때 뭔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는데 음악적 지식이 없어서 찾아봤거든? 근데 그거네? 우리 세대가 대학생쯤 잘 나갔던 장르 어우 감성 충만해졌어. 앰플로 컴어게인 들으러 가야겠다. 전국시 세븐 듣고 나니까 앰플로의 컴어게인도 다시 듣기 시작했어. 너무 그리운 추억의 명곡이야. 정국씨가 LA에서 이번 곡의 프로듀서인 앤드류 와트와 레코딩하는 영상도 올라왔고 이 프로듀서는 저스틴 비버의 히트곡들을 만들었고 그래미에서 올해의 프로듀서상도 받았던 사람인데 앰플로의 곡을 베꼈다는 일본인들의 터무니없는 망상이 정말 우습죠. 앰플로의 곡은 고정 댓글에 링크해놓을 테니 한번 들어보세요. 아무래도 일본인들은 UK 게러지 비트도 자기들이 원조라고 착각하는 모양이네요. 여러분의 의견도 들려주세요.